안녕하세요, 루디오입니다. 평소에 보던 화면이랑은 좀 다르죠. 에어스프라이트라는 앱인데요, 보트를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꽤나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보여드릴 것 같네요. 아무래도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게 펜이고 이게 지우개네요.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이번엔 간단하게 고양이를 그려볼 겁니다. 얼굴부터 만들어줄게요. 색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색을 베이스로 해줬어요. 눈도 달아주고 하이라이트도 넣어줄게요. 색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어두운 색을 추가해주고 입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, 아, 하필 짝수라니. 그냥 한 칸 줄여줄게요. 그리고 다시 입을 만들어줄게요. 벌써 귀엽죠? 이제 빠르게 몸통을 만들어줄게요. 자세는 제가 좋아하는 식빵 자세로 해줬어요.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포인트를 주고, 너무 심심해 보여서 초록 장판을 깔아줬어요. 이 앱이 너무 좋은 이유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. 간단하게 일단 꼬리를 움직이는 걸 해볼게요. 가끔씩 제 그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그냥 그림을 그리고 올리면 너무 흔하니까 보트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봤어요. 이것저것 그려보다가 가능하다면 롤 챔피언까지 간단하게 그려보고 싶네요. 꼬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. 괜찮죠? 눈동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줄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회색 배경까지 칠해주면 보트 고양이 완성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역시 세상은 고양이가 구한다. 처음 도트를 찍어본 것 치고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